햇살이들 안녕하세요. 이재부대님입니다. 자, 냉짬뽕. 제가 여름에는 항상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먹는 냉짬뽕입니다. 냉짬뽕 3개 시켰고요. 그리고 크림 중새우 시켰고, 자연송이 소고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어요. 아, 국물부터. 이 냉짬뽕도 맵나요? 매워요. 진짜 매운 짬뽕. 매운 짬뽕이 시원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것 같다. 아, 소고기 튀김 같은 건가 봐요. 여기다가 자연송이가 맞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응? 냄새가 좀 강하긴 하네. 자연송이 아침. 간장 약간 굴소스 있잖아요. 굴소스 맛 약간 그건데, 소고기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어우, 자연송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향이 강하네요. 표고버섯도 맛있어요. 새우도 먹고 싶네. 국물 드시는 소리가 좋아요. 아니, 문이 왜 이렇게 길어? 문이 너무 길어. 여기 맛있던 곳이에요. 맞아, 맛있어. 다음에도 이렇게 먹어야지. 아, 근데 이게 안 맵진 않습니다. 칼칼해요. 언니, 그것은 새콤한 맛인가요? 네. 새콤, 매콤, 달콤. 면이 너무 작업 한번 자르고 싶네. 이렇게 끝이 없냐, 면이? 응? 풀어줘라!
단무지 여기 밑에 있긴 합니다. 최근에 먹었던 크림새우 중에 제일 맛있냐? 역시 옛날에 맛있었는데 맛있구나. 자연송이 향 좋나요? 너무 궁금해요. 네, 굉장히 좋네요. 근데 자연송이 이렇게 볶음으로 먹으려니까 좀 아깝긴 하네요. 자연송이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맛있었어. 뭘로 만드신 걸까? 요거트랑 마요네즈랑 궁금하냐? 갑자기 그렇게 보이네요. 피자 먹읍시다. 따뜻한 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의 피자가 왔습니다. 피자. 피자 제이라는 곳에서 시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피자에 치즈가루를 추가로 배려심 어디 있을까요? 여기구나. 치즈가루 듬뿍.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이런. 일단 먹을게요. 빵 얇아요. 정말 맛있는 동네 피자집이에요, 여기는. 근데 님들은 파인애플 들어있는 거 싫어하시죠? 호불호가 갈리는데 불호가 많은 것 같아요. 두개도 요구르트 썰리게 하거나. 한 조각에 파인애플이 네 조각이라니. 너무 행복한 걸.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 안 흘리고 잘. 어쩌다 얻어걸린 트렌드. 총각무랑 같이 드시는 줄? 응? 윙을? 오, 이게 좀 흘러내리는 스타일이네. 그렇다면 여기를 꼬고. 빵이 얇아서. 저도 내일 회사에서 피자 먹어요. 아호! 맛있게 드세요! 어우. 약간, 못하고 해야 되나? 와, 근데, 울배차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와, 짬뽕 국물도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뭔가 배가 빵빵해진 느낌이더라. 파인애플 16조각 맞았어요? 피자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